목사님은 지금 몇 학년인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중1 초등학교 네, 6학년? 중1, 이게 갑자기 나라를 다스린다는 게 가능한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들어오는 제도가 하나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수렴청정. 수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발을 이렇게 들이고 청정은 듣는 거예요. 듣는다. 정사를 듣는다 이런 건데 당시 그 수렴청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많네요. 자 일단 정희왕후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세조의 네. 부인이잖아요. 네. 그죠? 네, 네, 할머니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안순왕후 바로 예종의 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치호 인수대비 네. 이렇게 세 분이 계세요. 자 그렇다면 누가 네. 수렴청정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인수대비 아니에요? 아무래도 모호가 제일 많이 하잖아요. 네. 제 가까운 분이고.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정희왕후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어른이 하는 게 저는 당연한 게 아닌가 해서 전 정희왕후가 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인수대비는 중전도 안 해봤어요. 세자빈 매치 중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예, 그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수렴청정의 주인공은 못 됐고요. 결국 왕실 제일 어른이라 할 수 있는 예, 예. 정희왕후 이분께서 조선 최초의 수렴청정. 조선 최초의 수렴청정이에요. 그렇습니다. 7년 동안 합니다. 네, 네 별 다섯 개. 별 다섯 개 제일 중요한 거네요. 네. 처음에는 또 그 청정을 거절했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추리박스가 나옵니다. 긴장돼요. 네. 오늘은 뭐가 나올까? 혹시 뭐 먹을 거 나오지 않나? 네? 이게 뭐예요? 나시잖아요. 전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뭐예요?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흰머리가 힛끗힛끗 하시더만요. 근데? 아, 나는 정치 같은 거 관심 없고 농사 짓겠다. 풀이나 대련다. 나는 그냥. 지금 정희왕후는 최고 권력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지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예종 1년 11월 28일 기사입니다. 신숙주 등이 태비에게 수렴청정을 주청하였다. 태비가 전교하기를 나는 문자를 알지 못하지만 수비는 문자도 알고 사리에도 통달하니 가히 국사를 다스릴 것이다. 고하였다. 풀이하자면 나는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지만 내 며느리 수빈 한씨는 그를 알고 사리에도 통달하니 국사를 잘 다스릴 것이다. 는 정희 왕후의 말씀입니다. 이상 정체는 모르나 사료에는 통달한 사료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한나라의 대비인 정희왕후가 문자를 보는데 좀 충격적이네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문자는 아마 한문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왕실 여성들의 경우에도 그렇고 일반 양반 여성들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한문을 잘한다, 통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학교 교육도 없었고요, 또 사회 교육도 없었고 좀 더 이렇게 전문적인 정치 문서들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긴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권력을 누구한테 양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러니까 그만큼 인수대비가 능력이 좀 특출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인수대비는 세자빈 시절에 네. 세조가 그 불경 간행을 하고 그럽니다. 거기에 직접 같이 참여해가지고 이제 기여도 하는. 그다음에 혼자 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갑으로서 이제 살아오는 시간에 이제 놀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거죠.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뭐 태어난 것도 좀 똑똑하게 태어난 것 같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하여 자기 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던 당찼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정희왕후가 인수대비한테 좀 의지하는 측면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록을 보면은 성종 2년에 가뭄이 들 때 정희왕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수왕비가 총명하고 사리에 밝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라고 대신대한테 물어봐요. 근데 우리 또 성종 때 우리 배웠잖아요. 아, 대신 예. 아니, 예, 옵니다. 결국 반대로 무산이 되기는 합니다. 저는 정희왕후가 의외로 굉장히 정치적이면서도 똑똑한 분처럼 느껴져요. 그걸 또 내가 덥석 수렴청정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몇 번 이렇게 거절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들이 이렇게 옹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또 만들고 또 하나는 저는 인수대비한테도 보험을 들어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권력은 당연히 생모인 인수대비한테 갈 텐데 나중에 인수대비도 정희왕후한테 그 불만을 안 갖 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양쪽을 다 취득한 그런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래 실세에 눈을 주면서 정치판에 왕이 그런 여성인지 그렇죠.